나하고 잘 맞아. 아 힘들면 얘기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냥 어떻게 벽제그룹의 정식으로 출근해도 되겠습니까? 감자고.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식을 주제로 한 외식 그룹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한 곳 벽제갈비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벽제갈비 본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CK 공장에 가서 한번 일일 정막내 체험을 해볼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한번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급하고 그 마블링이 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투풀이고요. 마블링은 이제 BMS 넘버 9. 넘버 9 짜리요? 예. 와. 와, 진짜. 벽제 설화무. 와 진짜. 아, 지방만 알겠습니다. 아 비싸가지고 이게 또 재수가 아니다 보니까 떨리네요. 한 점에 얼마? 예, 몇만 원씩 날라가 버리니까. 잘라보시면? 잘라보겠습니다. 아예 끊어지게. 끊어지게. 네. 저희. 아 와. 평소에 좀 많이 작업하실 때 한 몇 작분 정도 하루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예. 보통 작업은 30작. 30작? 그래서 이거를 탕으로 쓴 거예요. 이야, 여기까지 탕으로 쓴대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의 이유도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할 수 없는 이유거든요. 한끗 차이에서 돈이 완전 걸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장돼가지고 2차 작업 전까지 최소한의 정형만 해놓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 말로는 그렇고. 저도 행동을 하겠습니다. 예. 행동을 써가지고 튀겨서. 아. 이렇게 여기가 충분해서요. 아~ 해봐요. 제가 있습니다. 네. 몇 번 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럼. 예. 힘들면 얘기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까 매일도 너무 쉽다 그래가지고. 네. 5시부터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이게 네. 5시간 정도 끓이면은 우리는 14시간을 오래내요. 이틀에 걸쳐서 아. 하루에 다 완성을 못해요. 이물질 이런 거 제거를 네. 잘 해줘야 돼요. 이물질을 놔두고 계속 끓이면 잡내가 나. 그래서 이걸 자꾸 걷어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작업이에요. 나하고 잘 맞아. 응? 사실 제가 고기 손질하는 것보다 이런 거 끓이는 것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딱이네. 네. 나하고 일할래요? 네. 너? 나하고 일하면 맛있는 국물도 많이 먹는다. 아 진짜 여기 건강해지겠어요. 여기서 네. 일하면. 그래서 딱 한 번만 우러내고 14시간 완성돼서 이렇게 우러난 거예요. 야, 색깔이 다른 색깔이. 야, 막걸리처럼 진하네요. 아주. 예. 이 열무지가 기쁨을 뺀 거예요. 양지도 힘을 빼신 거예요. 예, 이렇게. 삶아야 돼. 아. 튀겨가지고 한 시간 반. 그러니까 완전 풀어지기 전 딱 한 시간 반 정도 돼요. 아까 그 손질했던 거예요. 갈비에서 나왔던 거. 진짜 방금 걷었는데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야 돼, 지금.
주세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 없으면은 잡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잡내가 안 나는 매장은 그만큼 깔끔하게 계속 수시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와. 막걸리 마시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캬네. 고민이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원연의 맛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고기하고 소금만 아, 맛있다. 깔끔한데 그 깊은 맛이 있어요, 뒤에. 천연 감칠맛이죠. 아, 너무 맛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해서. 네, 반대로. 예. 3에서 5mm. 3에서 5mm. 예. 괜찮습니까? 조금 더 얇게, 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벽제 그룹의 방식으로 출근해도 되겠습니까? 인사하고 지금 이게 한 100인분 이상 두 명이서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에요. 기계가 하지 않고 사람이 다 순수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성이 그만큼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야. 이 양복수원 같은 경우는 내일 내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끓입니다. 네. 내장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야. 아, 구수한 냄새 제일 많이 나. 쿵쿵하면서 이 구수한 냄새.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6.1 정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육수 끓일 거 준비하는 거예요. 파채, 그리고 이제 핏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삼겹. 아, 삼겹살 들어가는 거. 네, 밥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마구리뼈 떼는 거. 아, 그 옆쪽 뼈구나. 네, 네. 이거는 이제 돼지 등뼈. 물을 끓이고. 예. 골고루. 예.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한 번 그 튀겨내주는 이유가 불순물들하고 이렇게 핏물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냉면 육수 맛에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깔끔한 국물만 나올 수 있게끔. 돼지 등뼈. 예. 다음으로 삼겹. 부위 중에서 제일 돼지고기 비싼 부위 들어가네요. 치코미 정도. 모양만 잡아주는 거. 썰어서 다시 튀. 이거를 칼질은 자신 있습니다. 어, 좋다. 어, 잘 잘리네. 칼 맞으니까. 지금 예. 칼을 예. 이별을 반복하다 보니까. 예. 아, 살짝 칼질 나니까요. 예. 바로 떨어지면 되네. 안쪽은 안 익어있어요, 지금 보면. 삼겹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사태. 하루에 많이 만들 때는 육수를 한 10리터 정도 만드세요. 우리가 한번 이 한 솥을 뽑으면 350ml. 350ml. 썩수기 때는 2800리터 정도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양념도 다 했다 하고 마무리 작업을. 아, 최대한 조금만 던지는 방향으로. 네. 이 통 자체가 이 안에가 빈 거예요. 아, 여기가 빈구나. 네. 지하수로 해가지고 무조건 냉각용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시원하니까. 네. 이렇게 건져지면은 우리가 이제 6kg씩 포장을 해요. 이러한 것들은 사태 수육적으로 빠집니다. 나머지 모양 안 이쁜 것들은 고명으로 나가고요. 이게 이제 직영점으로 납품되는 딱 그 스펙인 거죠. 오, 시간! 이 모양이 안 나오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시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때, 여기 좀 직원 같아? 아니, 딱인데. 딱이야? 자, 오늘 도와드릴 셰프입니다. 아, 셰프님이시고요. 네. 네. 처음에 식사가 나오면 첫 주문 때 냉면 하나 1인분 한 팬에 두 점씩 나와주세요.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뜨거워야 돼. 살짝 물이 굳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하고 시간. 오케이. 어떤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크게 들어온 거야? 10cm 정도. 10cm. 올려서 넣고 뚜껑물 올리고 맞아요? 네. 아, 이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느낌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얘를 잡아서 올리시고 이 상태 돌리시고 예? 피신 다음에 위를 위로 올리세요. 오 잠깐만 왜 안 되지? 이렇게 잡으시면 이 모양이 나올 텐데 안 나오네. 한 번에 절대 안 된다. 선배님 저는 육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께서 지금 여기서 갈비 작업하신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이상. 예, 한 30년 이상 됐다고 하십니다. 기가 막혀. 아, 밑간살이 더 살짝 올려서. 우와, 기가 막히다. 이야, 예술입니다, 예술. 해보겠습니다. 한우 긴장 안 되세요? 긴장돼. 상무님 제가 아무리 정육을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장인님 옆에 있으니까. 아, 들어가서. 안 들어갔죠 지금. 쫄아서 그래, 쫄아서. 첫 번째 한 건데 첫 번째는 많이 부족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기가 정말 쫙 붙게.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 근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다르죠? 지금 본인 보면은. 그리고 상무님께서 이렇게 시간 잠깐 내주셔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직접 칼집 냈었던 생갈비입니다. 잘하셨는데. 아 그나마 조금 예 손님 상에 나갈 수 있다. 그 정도 볼 수 있나요? 그 정도. 아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뒤집을 때. 아 이제 한 쪽씩 이렇게 그려서. 생갈비는 직원분들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만 굽는 거예요? 입사해서 20일 동안 메뉴 교육을 시키면 한 20일 정도는 그릴링 교육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기가 저 높이도 올라가면 안 돼요. 밑에 소통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밑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정도는 이제 드셔도 되나요? 아, 이 정도. 똑같은 갈비살인데 예. 갈비 살을 한번 드시고 예. 살 한번 먹어보시고 이거는 늑간살. 와. 아, 원이 너무 좋다. 지방 맛이 그리고 우유 맛처럼 진해요. 이게 한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우다. 냉면은 판사리가 있고 물사리가 있는데 예. 평양냉면은 물사리고요. 물사리. 한옥냉면은 판사리입니다. 판사리. 제가 직접 물사리 해봤는데 안 됩니다. 국물 먼저. 아, 국물. 확실히 호불호 영역의 매니아층의 평양냉면 집들보다는 간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드실 수 있을 정도의 평양냉면이에요. 아 너무 좋다.
양념 갈비만 한번. 단맛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면들하고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슴슴한 평양냉면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궁합 너무 좋다.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점장님께서 직접 또 갈비를 구워주셔가지고 그릴링도 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같이 배워봤습니다. 또 외식에 같이 종사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